울지 마, 다니고. 울지 마. 어, 나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나. 어, 울리지 마세요. 내가 울렸어. 이거 죄송한데 제품이 이렇게 다 쭉이 아니라 흑흑.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성공번호 2022-13 이름 쭉 서포터 수 5,718명 누적 펀딩액 1억 이상 네 만족도 5.0 반갑습니다. 성공 펀딩 취조하는 전영사입니다. 이름과 하는 일은요? 최혜미라고 하고요. 아이와 지구를 지키는 다회용 약병 쭉을 만들었습니다. 쭉! 이게 뭡니까? 뭐 주웠다는 거예요? 쭉! 이거 아이들이 약을 딱 빨아먹을 때 나는 그런 의성어 네, 이렇게 쭉 빨아먹는다 라는 의미죠. 약을? 네. 쭉쭉 소리 나네요, 진짜. 그죠, 그죠. 그냥 쭉해 저는 늘 항상 이렇게 육아를 했었어요. 쭉을 해라. 네. 책을 또 씁니다. 뭐, 책 제목이 뭐예요? 나만의 일은 그렇게 시작됐다. 누가 되었어요. 봐야 되는 거죠? 저처럼 아이를 키우다가 소위 말하는 경단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받을 책. 이에요. 일석이조로 창업하는 거를 또 메모했던 걸 책으로 또 내는 사업가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회용 약병? 내가 써보니까 불편했던 겁니까? 네, 맞아요. 저희 첫째가 좀 되게 많이 아팠던 아이거든요. 생후 1년 동안 한 6번 정도 입원했었어요. 병원에 아, 울지 다니고. 마, 울지 마. 어, 나 이런 얘기하면 눈물이 또... 나. 네. 아픈 애를 간호하다 보면 우리 항상 그 일회용 약병 쓰잖아요. 여기다 물약 타가지고 쪽쪽 그쵸, 먹이는 그쵸. 거? 에들용품은 플라스틱이 없는데 근데 왜 약병은 플라스틱이지? 이런 의문점이 딱 생겼어요. 씻어서 사용해야 되는 건지 뭐 소독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걸 아무데도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다회용 약병은 아예 파는 곳이 전혀 없었어요? 해외에 있었긴 했는데 네. 플라스틱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제 밀리나 CC로 이렇게 계량하는데 거기는 다 온즈로 나와 있고 온즈 아, 복잡합니다. 그쵸. 기준에 적합한 약병이 아니다. 어. 근데 이거 하면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했다면서요?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다 불편했대요? 네. 세척. 세척이 어려우니까 세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네.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는 이거 제가 잘합니다. 이것도 플라스틱 같은데? 아니에요? 네. 재질이 네. 뭐예요 이거는? 플래티넘 실리콘으로. 뭐라고요? 플래티넘 실리콘. 플래티넘. 네. 아이들 용품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제 실리콘 소재는 플래티넘. 플래티넘 쓴다고 하고 또 그 밑에 거 쓰는 거 아닙니까? 아... 놓고 이렇게 계량하잖아요. 근데 이게 낮으니까 항상 이렇게 와 눈높이를 높여야겠다. 이렇게 하면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맨날 이거 잃어버렸었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 이것만 없어요. 이거 보시면 가장 큰 차이 크기가 크네. 그렇긴 아, 하지만 눈금이 잘 보이네. 그렇죠. 좀 어두운 데서도 눈금 선이 선명하게 잘 보이면 좋겠다. 캐시만 해 제품이. 그 이거 약간 젖병처럼 생겼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점을 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희 혹시 스토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막 이렇게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이렇게 눌러서만 먹이게끔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가장 친숙한 그런 디자인이 뭘까 그래서 이제 나온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죠. 자 이제 쭈베 역사 네, 히스토리. 아, 히스토리. 짠, 이렇게. 그냥 대충 형태를 좀 보고 싶었어요. 오, 근데 이렇게 하나씩도 만들어줘요? 아니죠.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었어요. 엄청 검색했죠. 의외로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곳이 꽤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무료로 도와주셨고 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 목업까지 네. 해주셨죠. 기존에 12cc거든요. 일회용 네. 플라스틱 약병인데 전 그건 약간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어. 딱 적당한 사이즈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15cc라고 저는 좋아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게 이거였어요. 그럼 이게 나옵니다. 네. 이 니플 형태가 네. 요건 자연스러운데 그쵸 요거는 조금 일자로 빠졌네요 2% 아쉽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딱 버전의 제품으로 디자인을 좀 바꾸게 됐죠 아이, 마음 같아서는 한번 다 좀 이렇게 내가 직접 해보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요거는 딱 먹고 나서 엄지척 해주던가요? 잘 먹었어요 혼자 엄마가 손이 안 가도 되게끔 네네. 그다음에 문제가 뭐니까 공장 찾는 거더라고요 어 맞아요 공장 찾는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찾는 것도 일단 어려웠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잘 올라와 있지 않고 지인의 소개 아름아름 이렇게 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냅다 팠죠 인터넷 어쨌든 그쪽에서 오케이 한 곳과 한 거예요? 네 다른 부분은 좀 고려사항은 없고
없었습니까? 있었죠. 아이들 입으로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존에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어 경험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또 울려고요. 어? 또 고생했던 거 생각납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울리지 마세요. 내가 울렸어. 이거 죄송한데 제품 이름 바꾸 쭈비 아니라 크크. 와디즈. 이 와디즈는 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해야겠다. 주변에 다른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와디즈로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 입소문이 났어요, 그런 게?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 딱 처음 만들어내고 시장 검증이란 걸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 1위랑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 맞죠. 와디즈 많이 컸네. 와디즈 사랑해요. 첫 펀딩에서 실시간 랭킹 1위? 네. 와, 대단하네. 기분이 어땠어요? 실화야? 약간 대박. 앵콜 놀랐죠. 펀딩 때는 또 알림 신청이 1,000명이 넘었다고. 앵콜 펀딩 오픈 10분 만에 3,000만 원. 숫자 막 계속 올라가면 미친다면서 사람이. 야, 잠깐 기다려봐. 아니, 클릭 봐, 이거. F. 그렇다면 펀딩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뭘까요? 스토리 작성. 다들 어려워합니다. 뭘 제일 신경 썼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약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줘야겠고, 그래서 다회용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좀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PD님 없이 혼자 진행하는 걸 이제 인바운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쭈비 인바운드 펀딩의 전설로 지금 그래요? 들고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펀딩 금액? PD 도움 없이 펀딩 진행했는데 준비하면서 그럼 뭘 참고했습니까? 와디즈. 다른 그쵸. 사람들 성공 퀘이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다 출력했어요. 벽에 촥 붙여놔요. 그 잘된 그 스토리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던 거예요? 읽고 나면 아 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메시지가 딱 하나 아니면 두 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 상세 페이지 스토리에. 펀딩 후에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습니까? 제가 아이디어로만 생각하던 이런 제품을 대다수 사람들께 뭔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상품화됐다는 것. 와디즈가 까다로워요. 유아 아동 제품 심사는 특히나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병이 유아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뭐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식품용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식품용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KC 인증을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카테고리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 KC 인증을 받으려고 몇 번을 그 인증기관에 갔었는데 불가. 대신에 이런 소재 관련된 인증들은 다 받았죠. 처음부터 이제 친환경 제품 고려했다고 봐야겠죠? 네. 왜 친환경이었어요? 일회용 플라스틱 약병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지 몰랐어요. 한 연간 6억 개 정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6억 개? 네, 대한민국에서만. 실제로 막 지자체별로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 거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일반 병원에서 그 일회용 플라스틱 약병은 의약 폐기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는 쓰레기로 플라스틱. 버려지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거나.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구나. 그래서 더욱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병을 만들어야겠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분리수거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제품 개발하고 펀딩하시는 분들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정말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 를 꼭 챙겨가시면 이분들을 오랫도록 우리 브랜드의 진정한 팬으로 남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펀딩 돌아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 분 한 분 서포터분들 더 챙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좀 남았고, 좋았던 점들은 우리 아이는 매일매일 약을 먹어야 되는 아이인데 평생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있어. 아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은 늘 항상 미안해. 뭔지 압니다. 왜 이래. 주책이야 진짜. 이거 다 나가요? 아 오늘 웃는 거 빼면 뭐 나가요 그럼. 그게 반인데. 그 성공 비결 한번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먼저 진심을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제품에. 브랜드 스토리라고 하죠.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서포터님들께서는 그 진심을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대표님이 오셔서 다 진심이라고 하는데 그 진심은 제가 볼 때 노력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고민이고. 맞아요. 그 진심이라 하면. 자 이번에 악평을 우리가 좀 읽습니다. 평점 5.0이라고 해도 100% 좋은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악평인데 평점이 4.5야. 이게 무슨 악평이야. 자 만족하고 지인들한테도 추천했습니다. 아래사항들 쓰면서 느낀 점들 적어봅니다. 눈금이 뒤쪽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몸통 부분은 좀 변색이 되기도 합니다. 뚜껑 끼울 때 약간 스르륵 안 껴져서 불편하기도 하네요. 근데 난 여기 눈금 또 들어가면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색이 된대. 변색.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UV 소독이나 햇빛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두면 실리콘은 자연적으로 색깔이 누렇게 변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아니 처음부터 누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싫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짜증난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깔끔하게. 뚜껑 끼울 때 약간 스르륵 안 껴져서 불편하기도 한다. 이렇게 끼셔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끼셔야지 딱 한 방에 껴져요. 이게 쉽게 껴지면 누를 때도 쉽게 네. 튀어나올 것 같은 네. 거지. 불편함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찾다 찾다 그것까지 찾아낸 것 같습니다. 호평.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뭐 어차피 칭찬일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3.5점. 진짜 약 싫어하는 아이인데 혼자 들고 먹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것도 평점 5점입니다. 약병이 넓어서 젖병설 없이도 잘 씻을 수 있고 눈금이 진짜 잘 보여서 명확해서 좋습니다. 펀딩 빨리 재오픈해줬으면 좋겠다. 서포터님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아, 만들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눈물의 쭉 네이커의 성공 펀딩 취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낮춥은 와디즈에서 2021년 11월부터 두 개의 펀딩을 진행했고 모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저와 춥의 명예를 걸고 성공과 성취를 꿈꾸는 세상 모든 메이커들에게 와디즈를 권장합니다. 모두 성공 펀딩 하세요.